안녕하세요. 생활 코딩 이고입니다. 예, 오늘 헬로월드 시리즈는 Node.js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Node.js를 저와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실 분은 예, 고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고필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필입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나가는 행인 2번, 그리고 방청객 1번, 네, 고재필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생활 코딩을 열심히 들으신 분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파이썬 헬로월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예, 그때 뒤에서 되게 소란을 피웠던 방청객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소란스러웠네요. 예, 분명, 아무튼 네. 뭐, 저는 좋았어요. 아, 예, 네, 다행이다. 뭐, 안 좋아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Node.js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Node.js라는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아직까지 많이 쓰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사이드를 스크립트를 짤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는 그런 점들인데, 사실은 2년밖에 안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쌓여 있진 않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빠르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점이군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네, 그렇죠. 뭐 서론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네. 우리는 본론부터 들어가서, 깊숙이 그렇죠. 들어가서 바로 헬로월드로 화면에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노드.js 홈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Node.js인데, Node.js.org라고 치시면 돼요. 네. 예,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왼쪽 위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예.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스테이블 버전이고요. 안정화 버전과 비안정화 버전이 있는데, 중요한 건 0.4까지는 윈도우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포트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잊으셔도 될것 같고요. 0.5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이 들어가서 도움에 의해서 윈도우즈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계속 코딩을 하잖아요.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 하지만 최신 버전을 우리가 언스테이블이라고 하고, 그리고 검증됐고 뭐 실제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 것들이 예, 스테이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필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윈도우까지 지원되는 게 언스테이블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스테이블을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럼 어떤 걸 다운받으면 되나요? 그 아래 윈도우즈 익스큐티블 파일을 다운로드 예, 받으시면 윈도우 실행 되고요. 파일이라고 하는 node.exe라고 하는 이 네.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리눅스나 뭐 macOS나 이런 데서 쓸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소스 코드와 함께 기본적인 그 유닉스 스타일의 인스톨 그 스크립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 컴퓨터 환경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node.exe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파일을 저장하고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노드 같은 게뭐 우분투라던가 이런 버전들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버전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직접 받아서 설치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버전의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로 node.j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C 드라이브 밑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금 다운받은 node.exe라고 하는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노드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윈도우 탐색기 뭐그 실행하는 CMD 같은 거 치면 되겠죠? 네, CMD에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예. 사실은 그냥 더블클릭하셔도 노드 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더블 클릭이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노드라고 하는 이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지금 뭐 시커멓게 화면에 껌뻑껌뻑 커서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저는 이제 노드의 기본적인 인터랙티브 쉘이고요. 해서 저기에다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치시면 되는데, 사실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크롬이나 아니면은 사파리 같은 그 디벨로퍼 툴스 있잖아요. 그 개발자 도구들 보면은
밑에 콘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거의 똑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그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금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 리턴 값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러면 헬로월드 한번 실행시켜 보죠. 헬로월드는 console.log 하고 네, 헬로월드 치시면 됩니다. 요거 그 더블 커테이션 써야 되죠? 네, 코테이션 마크 해주셔야 되고요. 헬로 월드 하고서 뒤에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 엔터를 누르면 네, 헬로월드 헬로 월드가 나오죠. 찍혔네요. 너무 자, 쉬운데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너무 빨리 끝나서 좀 네. 예. 근데 이것만을 하면은 좀 이상하겠죠? 이거는 예. 사실 그냥 크롬 그 개발자도 띄워도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이다. 그럼요. 예, 반까지 오셨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시스템 모드를 한번 불러서 예.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모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실행부터 그렇죠.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노드 모드를 그 임포트하려면, 그러니까 노드 모드를 불러오려면요,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한 노드 모듈은 노드라고 하는 그이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라고 있다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어떻게 타이핑하면 되나요? VAR VAR space SYS SYS equal equal require require 아이 아, 아 require QIRE 네. 맞나요? 네, 괄호 열고. 네, 어, 맞습니다. 괄호 헷갈리죠. 열고. 예. SYS. SYS 아, 대문자에 소문 쳤다. SYS 네, 닫. 쿼테이션 마크 닫고. 점 예. 아니고요. 쿼테이션 마크 닫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엔터 치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한 거고 그렇죠. 인자로 SYS라는 문자열을 전달했네요. 네. 그러면 이 변수에 뭔가가 담기나 보네요. 네. 자. 참고로 저기 보면 지금 약간의 안내 메시지 나왔는데요. 이건 Node.js 0.5부터는 시스 모듈이 유틸 모듈로 바뀌었다라는 안내 메시지고요. 0.4까지는 시스 모듈이면 그냥 시스 SOS 모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두개다 양적 다 지원하지만 앞으로 유틸을 써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거군요. 그런 메시지죠. 예. 그리고 참고로 저렇게 지금 그 시스 모드를 불렀는데요. 예. 저런 거는 CommonJS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의한 방식입니다. 예, 일단 지금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출력해보세요. 시스 치고요. 시스요. 네, 점 누르시고요. 예. PUTS. 풋이네요. 네, PUT S. 예. 스트링. PUT 풋 스트링. S 네, 이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세미콜론. 엔터 치면 헬로 월드가 또 쳤네요. 또 네, 나왔네요. 와. 그렇죠. 그렇죠. 헬로 월드가 나오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방청객이라는 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위의 방식하고 사실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아래는 이제 모듈을 이용을 해서 뭐 간단한 것을 했다 이런 걸알수 있고요. 뭐 사실 C나 좀 다른 언어들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저 C는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뭐 인풋 아웃풋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고요. 간단한 것 하나 더 해보면 시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노드.js 웹프로그래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웹프로그래밍 아니잖아요. 그래서 웹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헬로 월드를 찍어보죠. 예, 지금 제가 화면을 좀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우리가 준비한 그 코드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네. 코드는 따로 인터넷으로 공유가 될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사실 화면 보고 하셔도 될 정도로 짰죠. 예. 자, 여기서 제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쭉 해보면 일단 이렇게 생겼고, 우리 한번 실행부터 시켜볼까요? 네. 예. 자, 여기서 제가 엔터를 누르면, 자, 뭔가 실행이 된 건데, 예, 뭐, 그렇죠. 결과는 없네요. 특별히 특별히. 네, 리액션은 없네요. 표시되거나 뭐 대답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죠. 제가 아까 그 고펠님이랑 얘기하면 사실 이게 노드.js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뒤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창을 하나 열고요. 예, 웹 브라우저를 열고. 네, 그 로컬호스트 콜론 8080을 실행합니다. 8080. 네, 예, 여기서. 엔터 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로 월드 나오겠죠? 아. 자, 헬로 월드가 찍혔고요. 아, 오! 박수를 또 쳐야 돼요. 네, 헬로 그럼. 월드 너무 많이 찍히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아까 그 콘솔 화면 잠깐 보셨지만 사실 예. 뭐 특별히 나오거나 한
상관없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게 조금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로컬호스트 콜론 그리고 8080을 찍었는데, 여기서 로컬호스트는 무슨 의미죠? 자기 지금 자기 컴퓨터죠. 예, 그 얘기는 지금 제 이 웹브라우저가 돌아가고 있는 제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에 지금 Node.j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서버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이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 컴퓨터 안에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네. 자기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적게 되면 인터넷상에 있는 특정한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내 컴퓨터를, 그렇죠. 가리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뒤에 콜론하고서 아니 콤마하고 아, 콜론하고서 8080이라고 찍어놓은 저건 뭐죠? 저건 포트죠. TCP 포트고요. 예. 8080 포트에 있는 써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예.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어떤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각자 고유한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에, 예. 웹서버가 떠있게 되어 있고요. 80번 포트를 쓰는데 80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포트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사실은 80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적지 않는 거고, 네, 사실 정확하게는 앞에 HTTP하고 콜론하고 슬래시 슬래시 적는 게요. 그게 80번 포트를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팀 버너스리가 사과됐죠. 아, 슬래시 슬래시를 쓸 필요 없었다. 그렇죠. 나의 실수였다. 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뭐, 예, 그 재밌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8080이라고 적는 거는 80번 포트가 아니라 8080에 해당되는 포트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 네. 요 8080은 여기서 리슨이라고 하는 거 뒤에 인자로 전달되어 있는 요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션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코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죠. 예.